찾으세요. 그 요물 어디 있어? 외출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. 너희 시아버지랑 다들 나오라 그래. 하실 말씀이 뭐예요? 혼인신고한 거 서류 정리해.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서류 정리하면은 지금처럼 한 집에 데리고 사는 거는 봐준다. 봐준다는 뜻에는 들복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돼 있어. 그렇게 못합니다. 신중히 대답해. 몇 번 물으셔도 그렇게는 못합니다. 네 엄마 세상 뜨던 날 네 아버지 절벽에 같이 있었던 거 이제 모두가 알지?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? 니들 그 유서에 대해 뭐 궁금한 거 없어?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유서는 죽은 그 사람의 필적으로 확인이 됐어요. 유서의 내용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자살을 명시하고 있었고요. 다시 묻지. 서류 정리해. 대답해. 서류 정리해. 못합니다. 왜 해요 제가? 뭐가 무서워서 서류를 정리해요? 그 즈음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금고 안에 있는 내부 자료 필요했던 거 기억나? 다른 사람은 못 시키고 나한테 금고 열어서 서류 갖고 와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고. 내가 그 금고 안에서 뭘 봤을까? 서류 깨끗이 정리해.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해요?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대체 뭐예요? 금고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? 뭐가 있었냐고!